전에 너무 빡세다. 아니 진짜 전화하다가 그래서 오후 4시쯤 돼 목이 좀 쉬어요. 진짜. 아니 국간일 하셨어야지. 아니 나 진짜 농담이 아니지. 목이 쉬어 목이. 좋아지셨어요. 예 뭐 좋아지긴 했는데. 뭐하고 지냈어요 집에서? 예? 집에서 그냥 쉬었어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까요? 네. 아침에 보통 제가 이제 좀 일찍 깨니까 네. 6시 반에서 7시에 네. 이제 깨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동지들. 그래서 공감대. 형님 뭐 하세요? 아. 오빠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야 벌써 일어나니 어떻게 형 몸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늘도 뭐 괜찮지 뭐.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내. 이따 오후쯤 전화하자. 이런 통화하고 뭐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면은 네. 한 9시가 돼요. 이제 아침마당 틀어놓거든요. 네. 아침마당 틀어서 오늘은 누가 나왔나 하다 보면 이제 새우가 네. 한 9시 한 40분쯤 전화가 옵니다. 아 형님 예, 뭐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새우랑 또 통화를 하고 10시쯤 되면 이제 또 봉선이. 봉선이. 아~ 그럼 이제 12시쯤 되면 또 소민이가. 그러다 보면 한 오후 4시까지. 바빠. 빡세네. 너무 바빠. 스케줄이 너무 빡세다. 아니 진짜 전화하다가 그래서 오후 4시쯤 되면 목이 좀 쉬어요. 진짜. 아니 국간일 하셨어야지. 아니 나 진짜 농담이 아니지. 목이 쉬어 목이. 와, 그리고 그 대기 통화가 막 4통씩 들어와. 통화하는데. 진짜로 깜짝 놀랐어. 나 그게 너무 웃겨. 콜렉트 거리 나오네. 형 뭐 하세요? 오늘도 작은 방에 홀로 있다. 작은 방에 홀로 있다. 거의 올드보이처럼. 올드보이 아니야. 지금 나경원 씨가 방 앞에다가 밥을 이렇게 프라이스 이제 손만 이렇게 나와. 용기에다. 손만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네. 이거 이제 소독. 아우. 네. 아우 고생 네, 많이 했어요. 우리 가족들도 고생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유재석. 그런 유재석 씨가 여기 왜 오셨는지 한번. 그치. 예. 아, 벌써요? 예. 고민이 있나 보네. 저희가 고민? 지금, 네. 아, 나, 저기 예. 내가 또 연예대상을 봤잖아. SBS 연예대상을. 야. 아, 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게 그 뭐 상을 받고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또 있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긴장이 너무 좀 심심하지 거. 또 지금 네. 심심해. 내가 계속 또 좀 토크 좀 제일 하고. 제일 재밌는 시간이 형이랑 문자하는 시간이었어. 실시간으로 문자 계속했어. 나는 그 커플상 우리 저기 종국이하고 지호가 받을 줄 알았어. 우리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시상 무리가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뽀뽀 정도 했으면 받았지. 근데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올해부터 하기로 했잖아. 올해는 우리 같이 해야 돼. 오빠 저희 올해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 어떤 거? 커플상을 향해 달리기로 했어요. 네. 아 그래? 베스트 커플상. 그래 너네들은 그러면 뽀뽀 한번 해야 돼 방송에서 진짜. 아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 해야 돼 해야 돼. 뽀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아 무슨 도사가 이래? 왜 가벼워요 도사님? 아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둘은 안 어울려. 아 그래요? 그 내가 또 러브라인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는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커플 아니면 난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 관심 1도 없지.